사실 조금 마음을 놓으셔도 됩니다. 무엇보다 만 1세 아기에게 필요한 영양 권장량은 상당히 작아서 아기들이 조금만 먹어도 웬만한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. 단백질 같은 경우는 육류와 가금류, 심지어 생선을 외면해도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치즈, 우유, 요구르트, 달걀이나 시리얼, 빵, 콩류 등은 모두 단백질을 제공합니다. 채소를 통해서 비타민을 제공받을 수가 있는데요. 다양한 트릭을 써서 채소를 통해 비타민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단호박, 당근 케이크를 줄 수도 있고, 토마토 소스나 치즈나 브로콜리 소스를 곁들일 수도 있습니다. 채소에 치즈 소스를 곁들일 수도 있고, 국수 전골에 채소를 넣을 수도 좋습니다. 망고나 복숭아, 살구 등을 비롯해서 아기가 좋아하는 대부분의 과일에는 아이가 덜 좋아하는 녹황색 채소에 함유된 비타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자, 식성이 까다로운 아기에게 밥을 먹을 때 다음의 내용을 기억하여 보십시오. 첫째로, 아기의 식욕을 따릅니다. 아기가 배고플 때 실컷 먹게 하고, 배가 고프지 않을 때는 까다롭게 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.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. 즐겁게,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환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. 하지만 식사 전에는 간식을 제한해서 식사 때 식욕을 돋구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. 둘째로는 식욕을 약하게 하지 않습니다. 주스 한 잔을 가득 주면 아기가 배가 불러 영양이 풍부한 고형식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. 분유나 우유를 너무 많이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. 음료를 많이 주면 식욕을 쉽게 잃을 수 있습니다. 셋째로 포기하지 마십시오. 아기가 오늘 육류와 시금치를 먹지 않는다고 내일도 먹지 않을까라고 짐작하지 마십시오. 자주 다양한 방법으로 아기가 거부한 음식을 접하게 하되 결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. 만약 먹지 않았다면 식품의 굵기나 크기, 그리고 부드러움 등을 살펴서 좋아할 수 있는 맛으로 연구를 해서 잠시 동안의 간격을 두고 다시 먹여보십시오. 마지막으로 식사 시간과 장소를 정합니다. 30분 이상 식사를 잘 하지 않으면 상을 치우며 불규칙한 시간에 식사를 주지 않도록 합니다. TV를 보이거나 장난감 자동차를 태워 보이는 것은 그만하도록 하십시오. 식사의 리듬과 간격을 두어서 소화흡수에 부담을 주지 않고 다음 식사를 공복으로 배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. 아기가 매일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있지 않는지 걱정하지 마십시오. 그보다는 일주일 단위로 음식 섭취량을 파악해서 아기의 하루 식단만큼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.